항공산업을 이끌었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어제 영결식을 거쳐 경기도 신갈 선영에 안장됐습니다. 지난 8일 미국에서 별세한 이후 국내로 운구돼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치러진 장례 기간 동안 빈소에는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특히 불교계와의 인연이 주목받았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의 선친 고 조중훈 회장 때부터 인연이 깊었던 월정사 스님들의 집전 속에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어제 새벽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영결식에 이어 경기도 신갈 선영으로 운구돼 영면에 들었습니다. 영결식 이후 운구 행렬이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과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를 지날 때 임직원들은 마지막 인사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한진그룹장으로 치러진 5일장 기간 동안 2,500여 명이 빈소에서 조문했다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조문 행렬과 함께 불교계와의 인연도 이어졌습니다. 원로 의원인 월정사 원행 스님은 조문이 시작된 지난 12일 조문객을 받기에 앞서 불교 의식을 집전했고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12일 저녁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하며 선친인 고 조중훈 회장 때부터 금산사와의 인연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 14일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86년도 금산사 대적광전에 불이 났을 때, 현 회장님의 그 선친 조중훈 회장님께서 직접 제일 먼저 이로 방문을 해주셨고, 그런 인연이 있어서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인의 가족들과 인연이 깊었던 월정사 스님들은 단체 조문과 함께 불교 의식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부친 되시는 조중훈 회장님의 유지를 계승해서 대한항공 또 한진그룹이 또 한층 도약하고 또 국격을 높이고 하는 데큰 기여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홀연히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조양호 회장께서 다 어디에 연연초연한 모습으로 또 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법문을 큰 법문을 남기시고 갔다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가 마련된 첫날 조화와 비서진을 보내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고 정계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이 조문 행렬을 이었습니다. 재계에서는 그룹 총수들과 항공업계 CEO, 경제단체장 등이 조문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체육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고인의 공로를 기렸습니다. 고인의 위패가 봉안될 월정사는 지난 8일 별세한 고인의 초제를 지난 14일 치르고 49제에 들어갔고 생전 업적을 추모하는 사후 백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항공산업을 이끌었던 고 조양호 회장은 경기도 신갈 선영에 잠들며 항공업계에 큰 별로 남았습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